괜찮아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많은 거야 이제. 모르겠어요. 꼭 해야 되겠어? 우리나라 산업의 수도 울산. 울산에 공장만 있다는 생각은 노노노. 울산의 숨겨진 먹거리와 볼거리를 찾아 영민석훈 두 VJ가 떴다. 함께 떠나는 울산 여행 출발해볼까요? 울산으로 떠난 두 남자, 울산의 대표 해돋이 명소 간절곳에서 시작하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만나는 60~70년대 울산의 모습. 석훈 VJ가 추천하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고래 탐사선 타고 고래 보러 가요. 윤영민, 최석훈 두 VJ의 화려한 외출, 우리도 깬다.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촬영만 하던 VJ들의 대반란. 리포터 없이 두 VJ가 직접 소개하는 남남 커플의 생고생 버라이어티. 좀 웃어. 투닥투닥 두 남자의 여행기. 아유, 고래다! 고래다! 여기! 고래!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간절곶, 울산을 대표하는 명소 중에 한 곳. 그리고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럼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아, 왜 일출이 찍을 때마다 이러냐고. 간절곶에 오면은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나 많이 봤어, 이거. 간절곶 하면 소망 우체통이죠? 소망 우체통. 꼭 여기 오면 그거 있어. 간절곶을 검색하잖아? 그러면 이 우체통이 꼭 나와. 사람들이 옆에서 다 이런 거 기념사진을 찍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와, 진짜 말을 안 들어? 됐다. 시켰다요. 소망 우체통을 지나 간절곶에서 완연한 봄을 느끼기 위해 두 남자가 길을 나섰는데요. 노란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네요. 우와, 간절곶에 이런 데도 있었어. 안녕하세요. 놀러 오셨어요? 네. 어떻게 여기로? 어디서 나오셨어요? 부산 MBC에서 나왔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 봄 처녀 같으시다. 사진 많이 찍으신데 꼭 보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제주도 가게에서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많이 찍었는데 저희 내신 한 번도 못 찍었어요. 그럼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아, 요걸로. 아, 좋다 좋다. 하나, 둘, 셋.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보기 좋네요.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딱. 우리도 하나 찍어볼까, 여기서? 여기가 포인트인가? 스마일. 누가 꽂힐까요? 아유, 왕죽 맞아라. 오, 형, 좀 화사해 보이는데? 좀 앉아. 좀 앉아. 그거 같아요. 화장실 없어갖고 몰래 보려는 사람 같아. 영민 VJ 좀 그만 놀려요. 이제 간절곶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울산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울산이 볼 게 많대. 그것도 유명해. 고래도 유명해. 고래? 울산까지 왔으니 고래 보러 가볼까요? 봐봐요, 고래. 맞지, 내가 맞지? 고래야. 엄청 커. 엄청 커. 역시 울산은 고래야. 아, 근데 여기 무슨 마을이야? 고래 마을이야? 고래 문화마을. 오. 진짜 옛날 모습을 복원해놨네. 이 교복 대여한다요. 와, 우체국 봐봐. 60~70년대 울산의 장생포 마을을 재현해놓은 그렇네. 곳. 옛날 교복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옛날 교복이네요. 복원됐어? 청소해야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불러볼까? 교복까지 갖춰 입고 과거의 장생포는 어땠을까요? 어머, 저건 뭐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장생포에 고래가 많이 잡혔대요. 고래다! 그러면은 팡 쏘는 거지. 과거 장생포 어민들의 삶 그 자체였던 고래. 그땐 정말 이렇게 큰 고래가 많이 잡혔다죠? 장생포 국민학교야. 와... 형은 초등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나왔어? 나 국민학교. 나도 국민학교. 늙었다, 진짜. 야, 종이다, 종. 옛날 생각난다. 수업 시작할 때 땡땡, 끝날 때 땡땡. 수업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수업 빨리 마치는 게 좋지.
어르신들은 추억을 좀 많이 느끼시겠다 오시면. 그럴 것 같아. 옛날 생각 정말 많이 날 것 같아. 고래 문화마을 안에서도 장생포 옛마을은 그때의 추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포수의 집이야, 포수의 집. 고래 잡는 사람을 포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아까 고래를 쏘는 사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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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네. 물반 고래반이었던 장생포 맞네, 맞네. 앞바다. 그곳을 책임지던 포수의 집인데요. 고래를 잡을 때 사용했다는 포. 장생포가 고래잡이로 흥하던 시절 그 당시에 포수들의 월급이 2-3천만 원이었다니 대단하죠. 아무 말하는 건 아니겠다. 그게. 고래 6호였어. 고래 잡는 게 보통 일이겠어? 그러게. 고래 6호가 이건 뭐야? 고래 광고래, 광고. 고래 하면 힘의 상징이잖아. 아, 이게 포수네, 포수. 백머리 앞에서 이렇게 딱. 오, 오 맞네, 맞네. 70년대 만들어졌나봐요. 아, 형, 고래도 좋은데. 일단 우리 고래 보기 전에 밥부터 먹자. 배고파. 여기 내가 아는 데가 있거든? 그때 거기 가서 먹자. 왜? 진짜 맛있거든. 바로 이 집이야. 돼지 볶음찌개. 돼지 볶음찌개? 찌개인데 오래 끓이면은 쫄잖아. 그럼 볶음이 되는 거야. 뒷모습도 신난 석훈 VJ 얼마나 맛있길래. 사장님. 여기 두 개 주세요. 두 개만 달라고 했는데. 응. 메뉴가 하나거든. 아, 메뉴가 한 개밖에 없구나. 응. 나왔다. 대식가이자 미식가인 석훈 VJ가 추천하는 울산의 맛. 돼지고기가 큼직큼직한 게 아, 침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먹으면 돼? 밥 있잖아. 딱 퍼. 하얀 쌀밥에 슥슥 비벼서 고기 하나 올리고 한 입 크게. 석훈 VJ. 어, 너무 맛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돼지볶음찌개 보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고기가 많잖아. 큼직큼직하니까 아, 그냥 식감이 너무 좋아. 우리의 영민 VJ는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어때? 입맛에 좀 맞나요? 약간 진짜 김치찌개 같으면서 두루치기 같기도 해. 약간 신기한 맛. 맛이 약간 뭔가 틀려. 영민 VJ도 대만족? 라다다다다. 라면 먹어도 되는데. 아, 이게 살이 맛있고 엄청 나거든.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라면 사리가 빠지면 섭하죠. 색깔 봐봐.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안 먹어봤다 이거는. 맛있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색깔 봐봐. 그냥 먹지 말고. 아니 안 먹을 거야. 어린이 입맛 영민 VJ도 밥 한 공기 뚝딱하게 만드는 돼지볶음찌개. 이제 빨리 먹고요. 이거 고래 보러 가야 돼. 고래? 응. 가야지. 여기 장생포에서요, 이 배를 타면은 고래를 볼 수 있대. 어? 어. 크지? 이 배 타면 고래 볼 수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예. 그럼 이 배를 타면은 고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보지. 아, 그럼 볼 수도 있고, 예. 못 볼 수도 있고. 예,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날은. 현재 날씨가 좋으니까 예. 확률이 조금 높지. 어떤 고래 보는 거예요? 돌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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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오늘 봤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봐야지. 근데 예. MBC에서 볼 확률이 많아요. 아, 그래요? 서구이 출발해. 와, 이 큰 배가 이제 출발하는구나. 아, 꼭 봤으면 좋겠다. 고래를 볼 수 있는 배가 있구나. 울산은 이런 게 좋지. 아, 역시 울산은 고래구나. 그렇지. 아,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 나 너무 기대돼. 부푼 기대감을 안고 고래 탐사선에 몸을 실은 두 남자. 봄 제철 맞은 멸치들이 울산 앞바다로 헤엄쳐오면 먹이를 먹기 위해 참 돌고래들도 이곳 울산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오려나? 파도가 높으면 고래를 보기 힘들다던데. 금방이나 막 나올 것 같은데. 파도가 막 이렇게 일렁이잖아. 저게다 고래가 뛰노는 것 같아. 착각인 들어 아마. 심상치 않은 표정의 석훈 VJ. 아, 저 바다 멀리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유 고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래? 과연 연민석훈 두 남자는 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윤영민 최석훈 두 VJ의 화려한 외출 우리도 간다! 울산 2편에서 공개합니다. 꽤 오래됐으니까 그 허름한 변화나 너만 나러 가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그냥 햇발로 하는가 봐. 햇발로 하는 거야. 햇발로 하나 봐.